낭만 농부 정성호의 영농일지. 아이 형님! 아이 뭐예요? 아이 뭘 이렇게 열심히 적고 있어요? 형수님께서 가계부라도 적으라고 그랬구나! 사람 참 이게 바로 영농일지예요. 올해부터 그 공익직불제가 도입돼서 우리 같은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농기록 아닌가. 아니 그러면 저도 그 영농일지를 써야 되는 건가요? 이 친구 이거 자네 얼마 전에 그 공익직불제 교육 때 강사가 하는 말 제대로 안 듣고 졸았구만. 아니 오늘 내가 오이하우스에서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러면 영농일지 이렇게 농약 상표명 그리고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기록해야 하는 거야. 또 기록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21년까지는 농자재 구입 영수증만 보관해도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살짝 주는 바람에 아예 그 얘기는 못 들었네요. 아 그러니까 21년도까지는 영수증만 잘 보관해도 된다. 아이 그러니 다행이네요. 아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을 이장입니다. 오늘 우리 마을 공동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니 모두 참가하여 활동 시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8시간 이상 마을 공동활동에 참가해야 하니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니 저것도 무슨 소리예요? 아니 공동활동 어쩌고 저쩌고 아니 8시간은 또 무슨 소리예요? 이 바빠 이 친구 그냥 아주 교육 시간에 그냥 꿀잠을 잤네. 그러니까 이 농업인 준수 사항에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이 있잖아. 마을 주변의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마을 회관을 청소하고 정비하는 활동, 돼지풀 같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을 제거하는 활동 등을 해야 한다는 뜻이야. 아니 그런 걸 얼마나 해야 하는데요? 올해는 8시간 이상 실시하여 우리 마을 더 나가서 우리 농촌을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꿔야 한다고. 그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2시간 이수하는 것도 준수사항인데 아, 자네는 졸았으니까 이거 취소해야겠다. 아이, 괜히 들었네. 이거. 아이, 다시 들어 너. 아이, 형님 왜 그러세요? 넘어갈 것 같지, 너? 아이. 마을에 간 앞 돼지풀 제거. 아유 돼지처럼 무거운 것들. 아이고! 아니 저기 저 밭은 누구 밭인가? 저기 밭이야 쓰레기맨 입장이야. 웬 비닐 쓰레기가 저렇게 많아? 아니 저 밭은 그 정환이 밭인데. 정환이? 이봐 정환이 이리 와. 저기 저 밭 자네 밭 아니야? 아니 무슨 영농 폐기물을 저렇게 쌓아도 방치해놨어. 이거 자네 교육 시간 또 졸았지? 아니 저렇게 지저분하게 쌓아두면 우리 농촌이 깨끗해지겠어? 어? 영농 폐기물은 농지나 그 주변에 쌓아놓지 말고 지금 당장 수거해서 마을 공동 수거함에 잘 보관하기라. 아이고 얘네 이거 미안하네. 내가 바로 깨끗이 치워서 우리 마을 우리 농촌이 깨끗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네. 말은 청산 유수냐? 아유 교육 시간엔 졸고 영농 폐기물은 저렇게 쌓아놓고 안 되겠다. 오늘 공동 활동 끝난 다음에. 예, 자네가 막걸리 안 사봤어? 아니, 내가? 아니, 정신 똑바로 차리게. 아니, 내가 쏠게, 내가. 아니, 빨리 가. 나도 내려가시다. 잘 가요, 아줌마. 네. 깨끗하니까 우리 마을이 관광지 안 부럽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누구시오?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직불금 이행점검 나왔습니다. 여기 농지가 120번지 맞죠? 맞구만. 근데 어르신, 이 집원은 공부상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전체 면적을 경작하신다고 신청하셨는데 잡목만 우거져 있네요. 어찌 된 거죠? 아, 그게 말이요. 아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도 들고 멧돼지가 내려와서 밭작물들을 다 갈아 엎어버려가지고 말이야. 아 작년부터 그냥 방치해버렸네. 아이 어르신이 잘 모르고 신청하신 것 같네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르신 일단 이 밭은 잡목이 우거져 있고 경작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경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알았어. 사인 하면 되나? 네.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공익직불제가 첫 시행되는데요. 꼭 지켜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땅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밭은 그렇게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불금이 나가지 않고요. 또 추후에 직불금도 감액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감액이 뭔가? 아, 그러니까 그 기본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17가지 준수사항을 꼭 지키셔야 하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받으실 총 직불금에서 10%를 빼고 드린다 그 뜻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관리하고 있는 면적만 정확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알았네,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는 실제 농사 짓는 면적만 정확하게 신청함세. 그리고 자네 말이야. 그저 이웃집 정환이네한테도 잘 좀 전해주게. 알겠습니다, 어르신. 네, 그럼 두 분 안녕히 계세요. 아, 예, 그래요. 아, 들어가세요. 농업인이 준수해야 17가지 항목을 이웃에 잘 알려 감액되는 일 없도록 노력해야겠다. 방만농부 성호 씨 참 멋진 청년이에요. 네. 17개의 준수사항이 정확히 뭐지? 공익직불제는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대신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약속들도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17가지 농업인 준수 사항입니다. 낭만농부 성호 씨가 영농일기를 쓰는 것도 그 준수 사항 중 하나인데요.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요, 다음과 같이 5개 분야 17가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환경 보전, 생태계 보전, 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네. 그다음에 경영체 역량 강화. 아, 이거 뭐 지키면 지킬수록 다 좋은 것들이네. 네,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직불금이 감액되니까 유의하셔야 해요. 이 17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한 신청자가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는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해서 최대 100%까지 감액이 가능해요. 아, 최대 100%까지? 또 동일한 준수사항을 다음에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감액 비율은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시행 첫 해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농 폐기물 처리, 영농 기록, 마을 공동체 활동은요. 현장의 이행 여건 등을 감안해서 현장 계도와 홍보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준수사항을 잘 지켜내진 누가 어떻게 점검을 하나? 농관원, 지자체, 농진청 등이 점검기관이 되고요.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행 점검은 연중 실시가 되는데요.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9월까지의 조사 결과가 해당 연도 직불금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익 직불금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준수사항 이행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지급한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준수사항을 꼼꼼히 잘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하나씩 꼼꼼히 살펴볼까요? 먼저 환경보전을 위한 준수사항 보실까요? 에헤,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아무래도 이거 듬뿍 뿌려야겠어, 이거. 자네 지금 뭐하나? 아, 이놈의 밭이 연신통치가 않아서 이거 이칠소비료를 듬뿍 한번 뿌려보려고. 아니, 그렇다고 화학비료를 그렇게 많이 뿌려? 아, 많이 줄수록 좋지. 쫙 이제 이장님 때 큰손주 보게. 장손이라고 먹어라. 먹어라 했더니 그냥 그 아주 그냥 보기 좋게 통통하지 않은가. 그게 이거랑 같아. 그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거에 맞는 약 처방을 받듯이 비료도 사용 처방서를 받아서 적당히 뿌려야 흙이 건강해지는 거지. 아니, 그 흙에도 그런 처방전이 있나? 아이,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흙을 보내서 의뢰하면 흙이 건강한지 아닌지 또 건강하려면 어떤 비료를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알려준다고. 아, 그래? 그 나도 한번 보내봐야겠네. 그래, 그래, 잘 생각했어. 아, 성호! 어? 아, 성호! 아,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가 나왔다네. 어떻게 나왔어? 귀하의 농지는 인산이 너무 많습니다.
인삼 비료를 적게 사용해야 밭이 건강해집니다. 거봐, 유기질 비료 사용하기 전에 알아보길 잘했지. 유기질 비료? 아니, 그것도 상관이 있는가? 아니, 그럼. 그 비료하면은 보통 화학 비료만을 생각하는데 유기질 비료도 같이 함께 따져봐야 그게 과다 시비를 면할 수 있는 거라고. 흙이 건강해야 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야,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하면 화학 비료 사용 기준도 어렵지 않게 준수할 수 있겠구만. 비료 사용 기준을 어겨서 그 직불금 감액될 걱정도 없고 말이야. 아니, 자넨 이런 정보를 다 어디서 하는 거야? 그 흙토람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봐. 거기 가면 토양 상태, 적정 시비량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줄 거야. 그거 참고하면 돼. 성호, 고맙네. 이제 밭이 건강해지겠어, 이거. 흙의 소중함과 보존의 필요성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3월 11일 흙의 날이 발렌타인데이보다 더 유명해지면 좋겠다. 흙을 사랑하는 낭만농부 성호 씨, 모르는 게 없죠. 그래요, 아주 봄은 벌써 아주 듬직하고 멋져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비료를 많이 사용하나? 네, 많은 분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미국의 약 두 배라고 해요. 어이구, 그 정도나? 네. 화학비료 살포가 필요한 경우 적정량을 꼭 지켜주시고요. 그럼요. 비료의 보관과 관리도 잘해주셔야죠. 네, 물론입니다. 혹시라도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동네 저수지나 개울, 강물에 농약이나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 것도 삼가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가축 분뇨를 퇴비로 쓰실 때도 관련 기준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하천수 사용이나 지하수 개발 시에도 반드시 허가를 받으셔야 해요. 주인 없다고 생각하고 막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땅과 물을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농촌을 위하고 더 나아가 온 국민을 위한 일이니까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 함께 공공공! 공공! 농업의 공, 농촌의 공, 공! 모두의 공, 다 함께 공공공! 공! 공식부채가 무엇이더냐? 농업이 건강하면 국민도 건강하지, 농촌이 깨끗하면 나라도 깨끗하지, 국민이 신뢰하면 소득도 올라가네. 다 함께 공! 공공! 공생하고 신뢰받는 공동의 풍요로운 농업 농촌 공! 공이 짚을 때로 모두 다 함께 다 함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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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 농부 정성호의 영농일지. 자, 다음은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준수사항입니다. 먼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인데요. 아, 아까 그 낭만농부의 영농일지에 나온 농지. 네. 직불금을 받으시려면 연중 어느 때라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이 잘 유지 관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이 필요하고요. 경운기 드라이브 한번 하셔야겠네. 아, 농지야 농업의 토대니까 잘 닦아놓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또 농지는요, 이웃 농지와 잘 구분이 되도록 경계를 잘 설치하고 관리해 주셔야 하고요.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는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를 항상 깨끗이 유지 관리하셔야 합니다. 근데 뭐 성호 씨의 영농일지 다 끝났나요? 네.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그럴까요? 그럼 잠깐 보고 갈까요? 성호 씨, 나와주세요. 아이고, 형님! 어디 다녀와요? 아이, 저놈의 그 휴경 중인 밭 있잖아. 내가 경운하고 오는 중이야. 아니, 근데 뭘 그렇게 애지중지 같구나. 아유, 형님도 참. 아니, 소식이 이렇게 늦어서야. 이게 말이에요, 제가 몰래 키우고 있는 건데 이 풀이 이게 남자한테 참 좋은데 아,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니, 이 사람이 이거 아, 탐내지 말아요. 아이, 누가 식물 박사 아니랄까 봐 눈치는 겁나게 빠르네. 뭐 이거 잘 자라면 형님도 한 뿌리 생각은 해보고 싶어. 아이, 큰일 날 소리하고 있네. 이 단풍이 돼지 풀 아니야? 어?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 외래종으로서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서
우리 농작물뿐만 아니라 자생식물들까지 피해를 입는단 말이야.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게 생태계 교란 식물로 지정을 했어요. 아이, 남자한테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아유, 난 몰랐어요. 이런 생태계 교란 식물은 키워서도 안 되고 보이는 대로 없애버려야 돼. 그 마래간 앞에 있는 가시박도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어? 너 이런 식물 키우다 걸리면 벌금 내거나 집불금도 감액돼요. 아이고, 아이 그럼 안 되지 안 돼. 아이 그나저나 알아야 잡아 없앨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이 이거 사진 찍어서 마을회관에다가 걸어놓을까? 네,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 가자 가자. 자, 자. 이게 바로 그 황소개. 우리 같이 그냥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동물 9종, 식물 15종. 지구를 떠나거라. 그 사진 가지고 마저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네. 그렇죠. 다음은 방제 내상 병해충 발생 신고입니다. 농경지 및 그 주변에서 불분명한 병해충이나 외래 병해충, 돌발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시군구에 지체 없이 신고해 주세요. 귀찮아서 혹은 대수없이 안아 보여서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타지역으로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준수사항입니다. 아까 영농일지에서 보았던 공동활동과 폐기물 조항입니다. 폐비닐, 폐농약용기, 폐농약, 폐시설 자재, 생활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태우거나 묻어서는 안 되고요. 또 1년에 8시간 이상 마을 공동체 활동에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드디어 네 번째 분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입니다. 농약 안전 사용 기준과 잔류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 건데요. 짧게 말해서 배배당당. 오,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아, 배추엔 배추 농약, 네. 당근엔 당근 농약, 배배당당. 그 정도 다 알지.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PLS 제도인데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살포 시기와 횟수 등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산 유통 단계에서 농약 검사 시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 2019년 PLS 전면 시행으로 다들 걱정이 많았지만 우리 농가가 철저히 준수해서 부족함률이 작년보다 더 감소했다는군요. 우리 농업인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모두 농업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잘 준수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선진국에 비해서 농약 사용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니까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농업인들 조금만 더 힘써 주십시오. 안전한 농산물은 내 가족을 위해, 국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산화황 등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도 지켜주셔야 하고요. 또 농산물 안정성 검사 후 출하 제한 명령을 받았다면 역시 꼭 지켜야겠죠.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건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체 역량 강화를 위한 준수 사항입니다. 먼저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인데요. 우리 성호 씨가 영농일지를 열심히 쓰셨죠. 이 성호 씨는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막상 이 영농일지에 뭘 써야 되는가 고민하는 분도 더러 있을 거예요. 우리 낭만 농부 성호 씨에게 물어볼까요? 아니 이보게 성호! 깜짝이야. 무슨 수 나타난 거야 이거? 아니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일기를 맨날 빼먹어서 몰았었는데 아 영농일지라니 대체 무얼 적으면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경작하는 농지에 어떤 작물을 언제 심었는지 그리고 제초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아 그렇구만. 아, 그것만 적으면 되는가? 그 외에도 필지별 종자, 농약, 비료, 구매 및 사용 내용, 기타 영농활동 등등 농업활동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때그때 적으면 되는 거야.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구먼. 아 근데 내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어야지 안 되겠구먼. 그 직불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영농일지를 꼭 써야 되고 2년 이상 보관해야 돼. 그래? 너 모르지? 아니 이게 한 것 같은데. 영농일지가
준수 상황이나 부정 수급을 확인할 때 다 증거 자료가 되니까 꼭 보관하라 그겁니다. 이 영농일지 작성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이죠. 성우 씨처럼 우리 농업인 여러분도 잊지 말고 꼭 기록해 주세요. 자, 다음은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신고인데요. 아이고, 말이 무척 어렵네. 조금 어렵죠. 등록된 농업 경영 정보 중 주소나 연락처, 경영주의 농업인 등의 기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네, 맞습니다.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가 추가되었거나 줄어드는 등 농지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매매를 했거나 혹은 임대를 줬거나. 재배 품목이 재배 면적의 1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14일 이내에 반드시 농관원에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농업경영자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변경하지 않았을 때는 직불금 10%가 감액당합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래요? 17번째 준수사항은요. 교육 이수 매년 2시간인데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니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겠죠. 우리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보니까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일들이니까요. 같이 성장하고 같이 행복한 우리 농촌, 우리 농업.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큰 힘이 되어 우리 국민의 농업으로 도약하기를 응원합니다. 자, 우리 농업인들 화이팅! 화이팅! 오늘의 영농일지. 남들은 그러죠. 땡볕에 땀 흘리고 태풍 오면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공들이고 정을 쏟아도 누가 알아줄까? 저는 그냥 딱 하나 머리에 꽂고 갑니다. 지킨다. 무조건 지킨다. 그게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니까. 누군가는 겁먹들었다고 하지만 전 이렇게 말합니다. 낭만. 제가 누구냐고요? 남들이 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낭만 농부 정성호. 새로운 시작. 공익직불제. 낭만농부 정성호의 영농일지 끝.